유드래곤의 누나가 운영하고 아... 있는 브랜드입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잘하면 등짝 스매싱 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름밤 화이트식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들의 반팔들은 40만원 이하의 제품들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40만원 이상의 제품들도 한번 더 컨텐츠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세한 리뷰와 그리고 자세한 스타일링은 오늘 좀 힘들고, 이런 브랜드에 이런 제품이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르지엘라 제품의 반팔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인데, 앞에 마르지엘라 대표 로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 이 제품의 가격은 30 중후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판매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구매한 가격은 30 중후반 정도 하고요. 이 앞에 마르지엘라 로고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마르지엘라의 상징이죠? 네,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46 사이즈고 오버사이즈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배트멍 티셔츠입니다. 여러분들 배트멍 좀 유행이 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꾸준하게 배트멍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앞에 이렇게 배트멍 로고가 있고, 뒤에도 그런 식으로 배트멍이 위트 있게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30 초중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X라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제품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웰던 티셔츠입니다. 웰던,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드래곤의 누나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웰던, 평소에 GD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쩌면 20FW에 GD의 브랜드 피마운이랑 웰던이랑 콜라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린팅이 굉장히 섹시해요.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옷을 조금 섹시하게 입고 있는 듯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엄마가 봤을 때는 잘하면 등짝 스매싱 각, 네, 그런 티셔츠이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살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30 중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고 살짝 오버핏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제품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 벌스원이라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뒤에 프린팅이 굉장히 예뻐요. 우선은 왼쪽 가슴에 벌스원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짜라잔, 네, 화려하게 예쁜 꽃무늬가 들어가 있죠. 요즘 GD가 전역하고 나서 굉장히 좀 이런 꽃 프린팅이라든지 꽃 로고가 핫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GD뿐만 아니라 송민호 씨도 굉장히 이런 꽃이나 해바라기 제품을 많이 착용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뒤에 프린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사이즈,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오버핏 이 실루엣이 또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 프리사이즈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49,000원인데 현재 홈페이지에서 20% 할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다음 제품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프화이트 나이키의 반팔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레이어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옷이 좀 특이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반팔만 입었을 때는 못 입겠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안 하면은 밖에서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입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입는 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오프화이트 나이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분도샵에 갔는데 우연히 있길래 구매를 한 제품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분도샵에서 10만원인가 1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오프화이트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갔고, 굳이 이렇게 긴 팔을 레이어드 안 하더라도 무조건 안에 이너를 하나는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살이 다 보여서 꼭 안에 이너를 입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제품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이트 컬러의 반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반팔인데요. 치코님도 가끔씩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다시 좀 핫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의 가격은 제가 선물 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할 것 같고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로고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인데 그냥 적당하게 오버핏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안쪽에 이렇게 살짝 말아서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하게 좀 더 기장이 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착용을 할 때 아까처럼 살짝 앞에를 말아줘서 이런 식으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제품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피오갓의 에센셜 라인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히 일반 피오갓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가성비로 따지자면 확실하게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40불 정도, 그래서 하나로 치면 한 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딱 제가 원하는 그 정도의 핏인 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나고, 이제 뒤에 에센셜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왼쪽 아래 보면은 에센셜 피오브갈시라고 이제 같은 컬러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제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패턴입니다.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는 듯한 느낌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이하죠? 뒤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가격은 1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반팔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런 식으로 독특해갖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앞으로도 포스트아카이브 팩션이 또 어떤 제품들을 보여줄지,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화이트의 반팔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오프화이트의 반팔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오프화이트의 상징인 에로우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고 가격은 30 중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 반팔 9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의 가격은 대부분 40만원 이하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하나 뽑자면은 저는 이 친구 웨던 이 반팔 제품을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심플하게 로고 플레이나 로고 하나가 딱 앞뒤로 들어가 있고 끝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린팅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가장 베스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40만원 이하의 반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조만간 또 40만원 이상의 제품들로 반팔 컨텐츠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쫀알아 되세요.